아 그리고 공원까지 들어갔는데 내가 원래 사고 싶었던 거 새인데 쫄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머뭇머뭇거렸던 거 몇 가지를 사봤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냉구공. 냉구공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와 와 너무 영롱해. 와 이게 포켓볼이네. 근데 오 이게 그 유명한 스시 A볼 오리지널이다. 당연히 인테리어용도고요. 제가 뭐 이걸로 뭐 사람을 때리겠습니까? 뭐 당구를 쓰겠습니까? 당연히 인테리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게 진짜 X하게 쓸데없는 건데요. 그 마그넷이에요. 냉장고에 붙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까면은 너무 시간이 지체될 것 같고 브이로그 때 한번 냉장고에다가 한번 야무지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예전에는 솔직히 의도하지 않게 이거 사면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예쁠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해서 착용했는데 대부분 다 웃긴 거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스토리라인을 좀 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사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좀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뭐 자 발라클라바 스토시 발라클라바 도킹. 요즘 막 드릴 유행 아니냐? 아 갱갱갱 아 갱갱갱 아 오늘 부담감이 없다 이제. 작년부터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최겨울 쟤는 그냥 누가 봐도 니트 버킷햇에 빠졌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진짜 니트 버킷햇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뭐 사이즈가 작든 크든 대한민국에 있는 앵간한 니트 버킷햇은 다 써봤을 거예요. 거의 보세 말고 쇼핑몰 말고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지도 않고 나오는 족족 대부분 제가 다 써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니트 버킷햇 이런 거 진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그냥 제 유튜브 정독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샀어요. 그래서 구매를 해보았고요. 한 3만원대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 그 마르헨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까불었냐, 여성분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저도 제 니트 버킷에 뭐 여사친들이 가져가서 많이 써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피팅감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 오빠 대가리 크네. 살짝 이런 반응이란 말이야. PTSD 발동하면서 보고 믿고 두 개나 샀습니다. 너 나랑 깐부할래? 마르헨은 나와 깐부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내음 러닝하이에서도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분이 진짜 너무 커서 주체가 안 되죠. 이렇게 깊고 주체가 안 되는 이런 버킷햇 내가 쓰면은 으뜰까 해서 이것도 용기를 내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가장 자신이 있는 아이템은 가장 나중에 꺼내는 법. 딱 봐도 이거 봉포지만 이거 괜찮죠? 루오 에스팩에서 구매를 했고요. 일전에 저도 그 머리가 길지 않았을 때 루오 에스팩에서 번거지 모자를 샀었는데 근데 사이즈가 맞았고 진짜 괜찮았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니트 버킷햇 이런 게 유행을 하니까 이제 루오 에스팩이라는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3만 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보면은 오 여기 나쁘지 않다? 배색이 되어 있고 블랙 라인이 쭉 들어가 있고 가을에 쓰기 되게 좋을 만한 그런 니트 버킷햇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태기 이런 니트 버킷에서 많이 하는 이제 디자인 방법 중에 하나죠. 태기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씨? 아니 야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상해 PC. 이제 MPQ에서 구매한
여러 가지 모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3개 지금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내가 진짜 MPQ 모자는 진짜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품절되어 있는 거 제외하고 가격이 조금 있는 만큼 이런 패키징이 진짜 잘 돼서 옵니다. 내가 모자 정말 많이 사보는데 패키징 이렇게 오는데 많이 없어요. 이런 뭐 재생지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모자의 각을 좀 살려서 오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보통 이렇게 뒤에 이제 스토퍼를 통해서 모자 길이를 조절하는 브랜드가 뭐 아웃도어 브랜드나 예전에 시티보이룩 많이 나왔을 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뒤로 섰을 때는 귀여운 자수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 컬러랑 여기 앞에 컬러랑 자세히 보면은 이 패널이 좀 다릅니다. 컬러가 이게 소재가 다르네요. 소재가 달라요. 소재가 주와와 도킹. 이거 뒤에 왜 이렇게 왜 나오지? 잠깐만, 이상한데? 살짝 모자가? 깊기는 한데 이거 뒤통수가 좀 튀어나온 느낌인데? 그리고 또 뒤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조금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데 뭐가 이상하거든? 지금 기분이? 요거는 이제 블랙 컬러고 앞에 뭐 버섯이나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엽게 일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떼기도 있네요. 자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립 끝에 귀엽게 이런 디자인 처리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안 보이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킹! 이거는 좀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 같네. 근데 이게 스트링의 차이인 것 같아. 잡아주는 느낌이, 스트링은 견고하게 잡아주는 게 아니잖아, 스트랩이나 이런 거보다. 그래서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컬러도 좀 이제 베이지색 컬러, 진한 컬러로 들어가니까 좀 어색하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 느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죠. 오히려 좀 빈티지한 느낌으로 베이지 컬러와 귀여운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연한 청록색으로 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안 만들어. 같은 라인업이라고 하더라도 스트랩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걸 써가지고 모자 만드는데 좀 진심이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하네요. 더킹! 맞긴 맞거든요? 근데 굉장한 마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트랩이 제일 바깥쪽으로 밀려났다. 쓰면서 이게 밀려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 이거는 저의 자격지심일 뿐이에요. 아무도 저를 신경 안 쓰는 거 와타시도 압니다. 아는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봤어. 그러면은 나는 모자가 안 맞아서 끝까지 스트랩을 남기지 않은 채 다 소모하네.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 형 뒤로 보여주면 안 돼요? 늘어나는 거 보고 싶다고요? 야, 솔직히 이 정도면 돈 내라. 내가 내가 수치심까지 느껴가면서 앞에서 보여달라는 거잖아. 마술쇼 모자 도킹 매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완성이다. 지렸다 형. 아 조니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매지. 그리고 가방이랑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자석으로 여닫을 수 있고요. 간단하게 크로스백으로 맬 수 있는 가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막 요게 지금 계속 여기서 부스러기 같은 게 나와가지고 여기 좀 묻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끈에서 나오는 부스러기가 옷에 좀 묻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걸이도 마찬가지죠. 같은 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근데 거친 느낌의 목걸이는 기념품 가게 이런 데 가가지고 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모자를 써서 이렇게 된 것 뿐이고요.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안 넣은 것 뿐입니다. 이거 잘 넣어가지고 누구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넣을 수 있는데 그냥 넣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걸쳐주는 것 뿐입니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이팅 이게 들어가잖아요. 줄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착용을 할 수 있는 목걸이, 뭐 가방, 전체적인 그런 에스틱한 무드의 옷을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중대하게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푸마 델로파시스. 제가 이제 19만 9천 원에 구매를 했죠, 델로파시스를. 그리고 나서 이제 무진장 세일 기간에 첫날에 들어가서 세일하길래 다른 컬러를 한 13만 9천 원인가 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DM을 받았습니다. 정말 형 때문에 예쁜 신발 이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얼마? 7만 원 후반대에 올라와서 쿠폰 매기고 다 사더라고. 아 물론 아 저도 좋아요. 형이 사면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는 법칙이 있는 것 같아. 부정을 못하겠긴 한데, 전 좋아요. 네, 진짜로. 무신사 무진장에서 12만 9천 원에 세일하길래 산 푸마 중에 벨로파시스 다른 컬러입니다. 아, 상콤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7만 9천 원에 팔고 있었다. 그 리뷰하기가 싫지? 제가 신발 리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적이 처음인데, 뭐 일단 리뷰를 해보자면 전에 했던 리뷰랑 똑같습니다. 예, 뭐 소재 좋고요. 그때 당시에는 퀄리티가 이런 중창이랑 바피랑 만나는 부분, 여기 본드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게 제품 바이 제품인가 봐요. 이거는 또 괜찮네. 이거는 되게 준수해요. 괜찮은 편에 속해요, 그거에 비하면. 예, 뭐 예쁘네요. 신발끈은 그냥 흰색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슈레이스는 여분이 없습니다. 흰색 하나 넣어줄 만도 한데, 19만 9천 원짜리 신발인데 제가 뭐 7만 9천 원 샀으면 그런 말 안 했겠죠? 그리고 이것만 얘기할게요. 하늘색을 원툴로 해서 샀는데 실물은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실물을 보니까 조화가 너무 좋네. 근데 그건 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야, 이거는 내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내 거다. 이거 뭘 샀냐면은, 제가 인터넷 서핑하다가 신기한 걸 본 거야. 아니, 카라트에서 이런 걸 판다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라고 해서 샀었어요. 이게 밴드도 있네. 이거 어디다 쓰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카라트라고 적혀있네.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 방금 심상치 않은 뭔가를 본 것 같은데? 작업용 같아, 내가 봤을 때. 여튼 그렇고요.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엄청 가볍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쿠션이 들어가 있는 걸 보아하니 작업용 제품 같네요. 렌즈에도 또 카라트라고 적혀있고. 결국 쓸데없는 거 샀습니다. 아, 다리를 빼고 하는 거야? 진짜? 잠깐만. 그러네? 아, 이걸 누르면 빠지네. 오, 예스! 오, 예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 저 멋있죠? 아까 뭐 댓글에 보니까 스키 탈 때 써야지 이러는데, 이게 스키 탈 때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타이밍에 나와야 될 거. 요거 제가 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몽글레어 가방 미쳤죠? 이거 따로 쓸 수도 있겠어. 하지만 가방을 산 게 아니라 고글을 샀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이즈가 있더라고. 중간 걸 샀나? 큰 걸 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큰 건 못 샀던 걸로 기억해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나 이거 쓰면 힙해질 줄 알았는데. 야, 악당 아니야? 나 이거 쓰면 힙쟁이 될 줄 알고 샀는데 20만원 넘게 쓰고 샀는데 이거 뭐야. 야, 눈이 왜 이래. 하지만 살짝 요런 느낌으로 산 거긴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쓸 생각은 없었어. 없었고 머리에 올릴 생각으로 샀는데, 야, 이거 래퍼한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내 방송 보고 있는 중에 래퍼 있을 거 아니야. DM 주세요. 이렇게 쓰면 좀 나을려나? 잘 사람 작업해야지, 허슬해야지. 근데 이런 아이템 필요하잖아. 아니, 음악 안 할 거냐고. 가방 샀습니다. 이게 아마 그 스투시랑 데님티어스랑 콜라보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자켓인데 이제 트러커 자켓 형태에 들어가 있는데, 트러커 자켓 기존의 포켓 위치보다 훨씬 내려가 있어요.
데일리하게 입기엔 좀 빡세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분필, 얇은 분필로 칠한 듯한 그런 느낌이고. 뒤에는 아 여기 하단에 이런 식으로 있네. 이 데님 티어스 로고가 있네. 예쁜데? 아니 왜 예쁘고 난리야 이거? 근데 진짜 데일리하게 입기 힘들겠다. 뭐 어디 진짜 뭐 행사장이나 뭐라도 된 사람 마냥 어디 갈 때나 입겠지. 예쁘네. 막 조던 이런 거랑 잘 어울리겠네. 근데 이걸 내가 얼마에 샀냐 여러분들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쵸? 배송비랑 검수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573,100원에 구매를 했고 엑스라지 사이즈죠. 나 진짜 몰랐어요. 산지가 꽤 되거든요? 나오자마자 샀어요 사실은. 2022년도 9월 9일이니까 네, 거의 뭐 10월달에 샀다고 치면은 미친놈이네 나? 와... 이 발매가가 58만원짜리거든요? 발매가 정도에 샀는데 야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예쁜 자켓이? 그리고 심지어 스투시 아오레가시 데님 티어스가 3자 협업한 자켓인데? 여기서 57... 아니, 이쯤에 내가 샀나보네 최고점에서. 뭐 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아 나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러는데 아. 이 생활 좀 오래 하니까 좀 데미지가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야 어떻게 거의 반값이 떨어지냐? When the winter is bitter and cold and the spring is yet to unfold may your heart be strong and your love remain. Summer sun is beating the ground. Autumn's breeze nowhere to be found. May your heart be strong and your love remain. May your love remain.